보세요. 두리안이랑 아는 사이예요? 전생에? 부부요. 부부? 네. 병색이 짙어요. 자리 보존한 게. 내가요? 네. 아줌마. 진짜 뭐가 보여?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어떻게 소저랑 두리안이. 회장님도 한번. 본인 돈이래야죠? 복채. 네.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욕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어배구 죄예요. 사실대로 보이는 대로 말한 것뿐이요. 진짜 그렇게 보였다고? 예, 등명 도련님이랑 소저 아주 그림 같은 신랑 신부였고요. 몸져 누운 막내 대표님을 두려하니 극진히 아주 아주머니! 거짓으로 말할 순 없잖아. 보이는 걸 안 본 것처럼 꾸며서. 어찌 된겨. 보고도 믿을 수 없어. 두 사람 관계 시어머니 며느리. 그럼 등명인 아들 소저 남편. 전생에 아들 남편을 만났으니 얼마나 기쁘고 놀라워. 부처님 천지신령님 찾을만 하지. 울다 웃다. 그러게. 듣고 보니 그럼 등명이가 전생에 내 아들이었단 얘기 아니야. 등명이가 아니에요. 뭐가 아니야. 아니면 긴 거 얘기해보던가. 사실대로 인정하고 털어놓는다고 우리가 뭐 잡아먹어? 가만히 있어봐. 나 어떻게 해야 돼, 우미랑? 뭘 어떻게 해? 그래서 입 닫고 있었던 거야? 이 사실은 누가 믿겠어? 나도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오게 됐어?
기도하다가요. 기도를 어떻게 했길래? 무슨 기도? 서방님이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세상을 뜨신 거예요. 그래서? 잠도 안 자고 무릎이 닳도록 부처님께 매달렸어요. 저도 데려가시라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요. 저라도 까무룩 잡는 것 같은데. 다 어떻게 지어내?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 역사학자한테 알아봤더니 살던 곳이 우리 별장 옛날 마을 이름이랑 같아요. 그래서 사실대로 못 털어놓은 거야. 정상 아니라 소리 들을 것 뻔하고. 순조 임금시대의 설명도 맞고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역사 지식만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보다 더 정확히. 이런 표현 그렇지만 콩가루 됐다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전생의 아비가 현생의 삼촌이란 얘기니. 저였습니다, 어머니. 등명이 전생 생부는. 우리 아줌마가 화근이에요. 밝혀졌을 거예요, 아마. 어떻게 밝혀져? 둘이 입 꼭 닫고 있는데. 등명이 무슨 생각해? 혼란스럽지, 누구보다도. 기분 별로야? 안 좋아? 그런 건 아니고요. 또 기억나는 게 우리 집에서 정신 차린 날. 소자가 등명이 보면서 서방님이라고 했어요. 울먹이면서. 엄마, 나 어제 한숨도 못 자고 생각해봤는데 두리안이랑 결혼할까 봐. 어떻게 그래? 우미랑 약혼한 것도 아니고. 약혼한 거나 마찬가지죠. 결혼 약속했으면. 공식적으로 예비 며느리 인정했고요, 우리. 어쨌든 기사는 안 났으니까요. 잘 이해시키면. 참도 이해하겠어. 그냥 갑자기 마음이 변했다고? 이대로 한들 내 성격 아는데 결국 끝나. 그럼 서로 불행이고. 일시적 감정으로 결정할 일 아니야. 일시적 감정 아니야. 영혼적으로 끌림이 있었다니까? 이제 이실직고지. 여자들 예감 같은 거랑 비슷해. 등명이도 설마 갈등 생기고 흔들리는 거 아니지? 어떻게 달라져요? 저도 소저랑 결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란 어떡하고? 씨가 안 올렸으니까 괜찮아, 엄마. 하고 나서 깨지는 것보다 나. 일나나 우미 입장에서 생각 좀 해봐. 얼마나 상처겠나. 매도 일찍 맞는 게 낫다는 말이 왜 있어. 뭔가 계속 우미는 개운찮음?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 내가 그저 그런 집 아들이었어 봐. 결혼만 맘먹었지. 사랑보다 내 조건에 끌린 거야. 이제 와서 언제는 완전 사랑인 것처럼 말하더니. 두리안하고 할래. 그게 순리야. 네 입에 순리란 단어 올리는 거 안 어울려. 내 오리지널 부인이야. 전생에 기억도 못하는.
그래서 나랑 제대로 눈도 못 마주쳤어. 극진히 모시던 애틋한 서방님이니 얼마나 가슴 절절 아팠겠어. 표현도 못하고 생각할수록 가슴이 그래. 어쨌든 쉽게 결정할 문제들 아니야. 이성적으로들 판단해. 흔들리는 게 사실 당연해요. 나 같아도 전생에 그런 인연이었다면. 그치요. 엄마도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형이 말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다 믿기로 했어요. 믿어줘요. 많이 힘들었겠구나 생각 드는 거예요. 눈앞에 명 못 채운 아들, 남편 뻔히 보면서 내색도 못하고. 어쨌든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아주머니 신기 생긴 것부터. 오늘 어머니께도 밝혔지만 결혼은 당신과 하려고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등명이야 삼촌이나 전생의 아비나 어차피 가족인 거니까 현생의 부모도 중요하잖아요. 그동안 가볍게 좀 편히 됐어요. 이해해요. 무시해서 그런 거 아니고 영혼적으로 어떤 끌림이 있었는지 편하더라고요. 네. 조 회장님이? 알았어. 바로 넘어갈 테니까. 응. 참 마음이란 게 묘해요. 하루새 오래 알았던 것 같은 정겸. 하여튼 그 비슷한데 이번 주 내로 저쪽 정리하고 매듭 칠 거예요. 뭐지? 아무 걱정 마요.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처리할 일 아니라니까. 수년들 만나고도 헤어져. 형수는 안 들어왔어? 우리 집 병원 옮긴다고. 심각한 건 아니지?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없습니다. 갈게. 찾으면 있어요. 뭐든 저 일이 엉망된단 말이에요.